우리 아까 언급했지만 크리스마스 색깔이 많이 있습니다. 빨간색, 예수님의 색깔. 여기 앞에 배너도 붙이고 또 우리 어르신들께서 포인세티아 나무도 해주시고 또 우리 캐롤도 부르고 정말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점점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여러 해 사신 분들은 어쩌면은 또 그런 약간 냉소적인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또 똑같은 노래 하네. 또 장식을 또 꺼냈네. 또 우리 교회를 다녀오는 분들도 오랫동안 들었던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처녀였다가 이제 아기를 낳은 마리아가 마구간에 아이와 함께 앉아있는 모습, 아이가 구유에 누이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 옆에는 요셉이 지팡이를 짚고 그 모든 씬을 보호하는 인도자와 보호자 같이 딱 당당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마구간 위에 빠릴 수 없는 것이 별이겠지 않습니까? 환하게 빛난 그 어두움을 밝히는 별이 우리 마음에 그려집니다. 근데 어쩌면은 그런 모습들이 식상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새롭지 않고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12월 달을 맞이해서 이번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 이 크리스마스의 더 깊은 의미, 주님께서 오신 의미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단순히 어떤 행사와 또 장식과 노래를 넘어서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되게, 그분의 오신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첫 번째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우리 성경의 저자들도 복음서의 저자들도 굉장히 식상하지 않습니다. 마태와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탄생 스토리를 동방박사와 함께 또 우리 처녀가 잉태하는 사건 이것들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첫 시작이 그것이 아니고 우리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침례 요한 그의 외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 얘기가 나오지만 바로 그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인류에 나타나셨는지 그 역사적인 의미, 인류에게 오신 그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로서 예수님은 어떻게 계시가 되었는가, 나타나셨는가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의미 있게 다가오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만 읽었는데 오늘 말씀 전체는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시게 되었는가, 나타나셨는가,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현현 나타나심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같이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의 말씀이시다.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옛날에 창세기 1장에 나왔던 태초,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죠.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쓰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 이퀄 하나님이시다는 그러한 영적인 실체와 계시를 우리에게 놀랍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공허히 돌아오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놀라운 선언을 요한복음 처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가 지금 옵니까 밖에?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근데 비가 오면은 자연은, 과학은 물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면은 반드시 어떠한 효험을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이루고 그 비가 없어지는 것이죠. 물이 없어집니다. 그냥 다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생명을 싹트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또 그 물이 반드시 또 사람들의 또 동물들의 식물들의 생명을 만지고 소생하고 그 다음에 흘러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말씀을 빗물로 표현을 합니다.
내 말은 공허히 갔다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 반드시 역사한다. Something happens.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그 말씀이 형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빗물로 비와 눈으로 당신의 창조하신 말씀의 능력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그 껍질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4절과 5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또 자세히 보니까 그 말씀의 패키지 속에서는 사람들의 빛이 빛과 생명이 그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마치 이 지구가 생겼을 때 처음에 태양이 쫙 계속 비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잡고 운행하시는 근본적인 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다소 좀 철학적이고 다소 좀 깊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라 좀 불가능하지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인류의 대커뮤니케이터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커뮤니케이터. 우리 커뮤니케이션 할 때에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식사 오시라고 언제 매달 며칠 몇 시에 오시는데 자, 식사를 아내가 준비하고 디저트를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우리 형제님이 자매님이 티 퍼슨인가 커피 퍼슨인가 커피를 준비해야 될까? 티를 미리 좀 준비해야 될까?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내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그 성도님이 차를 좋아하실까? 커피를 좋아하실까? 그럼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도 몰라. 당신 한번 물어봐.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제가 물어봅니다. 문자로. 식사는 준비됐는데 후식으로 커피가 났습니까? 차가 났습니까? 답이 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커피를 거의 안 마십니다. 제가 차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그 메시지를 받고 저는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이분은 커피는 내가 본 적은 있는데 그분이 주로 마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그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알고 분명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기도를 가지고 오셨는지 제 표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 아십니까? 다 보입니다. 어떤 분은 셀폰을 보신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런 어숨, 그러한 어떤 가정과 추측보다도 직접 그분이 말씀을 하신다면은 우리는 조금의 오해나 어떠한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으로 알려주셨다. 그분의 뜻과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사랑을 우리 얼마나 추구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처음에 서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선지자 왕 시리즈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추구하시는지 우리 호세아 선지자라든지 또 요나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니느웨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펄수 추구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 왕들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 얼마나 회개하기를 원하시는지 돌이키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쭉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쭉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았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쩌면은 듣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추구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회개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쪽에서는 계속 우상을 섬기고 이쪽에서는 계속 내가 주인 된, 내가 왕이 된 인생을 살고 듣지 않기로 마음먹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그의 메신저를 보내셨죠. 그의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왕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요한복음에 처음 등장한 인물인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7절에 8절에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우리 요한 6절에 나와 있네요. 하나님께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이 어떤 독특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시는 신부는 꿈들인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왕들의 맨 마지막 주자로서 요한까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신 통로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11장 13절 말씀. 예, 우리 두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두 번째도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커뮤니케이터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선포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 그리고 요한이 마지막 주자까지 와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방법이 되었다는 것을 요한이 서론에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요한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이런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Saturday 점심을 드시러 어떤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게 갔습니다. 12시 10분 갔더니 줄이 너무 긴 겁니다. 한 30분은 좋게 기다려야 될 것 같은. 여러분들은 이름을, 석자를 웨이팅 리스트에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린 동안에 웨이터가 여러분들한테 메뉴판을 줍니다. 뭐 어떤 음식을 여기서 파는가, 또 어떠한 맛에 어떠한 또 이 아름다운 음식들이 있는가를 쭉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 읽고 지났을 때 웨이터가 드디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콜링아웃 하면서 나를 따라오세요 하면서 우리 식탁으로, 음식이 있을 식탁으로 여러분들을 인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일상의 어떤 모습들입니다. 근데 저는 요한이 마지막 웨이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뉴판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양식을 예비되어 있는지, 그의 계획이 무엇인가 말씀으로 분명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또 왕들을 통해서 선포를 하신 이후에 때가 됨에 시간이 참에 요한이라는 웨이터가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테이블로 인도하는, 지금까지 말씀했던 그 모든 것들을 현실로 보이는 그러한 아름다운 식탁으로 인도하는 요한의 역할, 말씀이 최종적으로 계시가 되는 요한의 역할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8절, 우리 이 빛에 대하여 그가 증언하러 왔다. Witness. 그가 빛은 아니었지만, 그가 말씀은 아니었지만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한 가지 얻게 됩니다. 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읽었던 그 구약의 말씀들, 그리고 신약의 말씀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들은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게 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신약과 구약에 계시된 말씀의 빛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주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더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적용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권면드리고 또 이렇게 꼭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제안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칼런더에도 아마 계속 그 구절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셨고
아주 소수의 분들이 열심히 끝까지 하실 수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많이 비하인드일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칼럼에도 썼는데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 계절에 예수님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분에 관한 메뉴판 같은 그 말씀들을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이 크리스마스를 그냥 어떤 쇼핑 시즌 아니면 파티 시즌 그냥 뭐 이런 데코레이션 시즌이 아니라 정말 왕을 우리가 높이는 시즌 되지 않을까. 우리 크리스마스에 말씀 통독을 완수하시기를 이렇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더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11시 예배 때 PM 때 여러분들께 하신 분들 신고를 해주시면은 여러분께 또 시상을 하고 인정해드리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 분들도 괜찮습니다. 신약 성경만이라도 통독을 뭐 오디오 성경이 되었던 앱이 되었던 요새 좋은 툴들이 많은데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에 그 관한 말씀들을 내가 끝까지 내가 받고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 그것이 예수님을 가서 높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말씀 통독을 완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멘 하신 분은 다 완수하실 줄로 믿고 제가 그렇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그분은 빛의 말씀,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끝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말씀 이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그러한 말씀, 엄청난 말씀을 1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한 가지가 14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그 앞에 구절부터 본다면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받지 못했지만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영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뭐 개념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영접은 사람을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뭐 영접이 어렵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웰컴입니다. 만약에 이 나라의 국가 원수가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의 순방을 받는다면은 아마 그는 공항까지 나가서 사열대를 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소리 나게 하고 뭐 의전을 하면서 국가 원수를 맞을 것입니다. 그것을 웰컴하는 것이죠. 당신은 우리나라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우리나라에 오셔서 당신은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당신 와서 너무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접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육신이 되신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엄청난 거기에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추상적인 어떤 말씀, 어떤 개념, 어떤 philosophy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대화할 수 있고 만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육신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vulnerable. 우리 육은 약하죠. 뭐 요즘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목 감기 아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허리가 아프고 피곤하고 또 뭐 배탈나기 나고 이와 같은 연약한 육신, vulnerable. 우리가 항상 약한 그런 모습이 육신인데 하나님께서 약해지셨다는 뜻입니다. 또 어떤 뜻입니까? 이제 육신이 됐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험담할 수가 있고 공격할 수 있고 또 치욕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상태, 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저 높이 하늘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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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같이 죄의 유혹을 느끼고 또 언젠가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육신으로 오셨다. 말씀의 육신이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과감하게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오늘 다음 그 소절 보니까 구절 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그냥 visiting 왔다가 하는 선지자 같은 요나와 같이 40일 후에 멸망할 것입니다. 알아서 사십적으로 쇽 가버리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그가 우리 가운데 살았다. resident다. 여기 원어적인 표현을 따지면은 우리와 함께 천막을 치셨음에 he tabernacled with us. 천막은 여기서 말한 천막은 뭐 캠핑용 텐트가 아니고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지성소를 막을 치시면서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타버네컬 하겠다. 너와 함께 살겠다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는 이러한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다. 육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죄 많은 더러운 우리와 함께 사셨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마스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우리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못 보지만 육신이 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육신인데도 있고 특별히 두 가지가 보였다고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를 계속 펄스 추구하시며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분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분 진리였습니다. 그분의 말씀, 강력한 말씀, 아무도 굽을 수 없는 그 말씀이 이분 안에 있음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의 모습이 이 연약한 육체 속에 함께 공존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이러한 인간은 본 적이 없다 하는 그러한 성육신의 신비와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추상적인 어떠한 말씀이 아니십니다. 추상적인 신학이 아니십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의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런 어떤 마음만 읽어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이셨다는 것을 말씀을 요한은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실제로 탄저보 만질 수 있도록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 메시지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지 않고서는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어둠과 또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사는 이 땅에 직접 오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시도도 기억납니다. 공중전화에서 한국어로 전화하기 위해서 1분에 뭐 1분을 얼마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굉장히 많이 동전을 넣었던 기억도 납니다. 한국에서 미국 전화 걸 때도 손 떨려서 용건만 간단히 빨리 하고 끊어버리는 그런 어른들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여러분들 무료로 그냥 누르면 핸드폰 누르면은 바로 뭐 어디든지 다 연락할 수 있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죠. 화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 또 비즈니스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심지어 국가 간의 전쟁도 이 사이버 전쟁도 이 안 보이지만 여러 가지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발전하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출장 가 있는데 그날이 여러분들 자녀의 생일입니다. 같이 케이크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같이 얼굴 보면서 축복 기도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부는 함께 식탁을 마주하면서 오붓한 데이트 시간을 아무리 화상으로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함께할 때만, 오직 오프라인으로 직접 내 모든 100% 헌신, 내 어떤 마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직접 가서, 육신이 가서 거기에 현재 현장에 있지 않는 한 우리는 그러한 의미 있는 만남들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력한 천사를 보내시고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의 뜨거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할지라도 이 땅에 직접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지고 체험하고 그 뜨거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와 먹고 마시며 울고 웃으며 심지어 죽음조차도 체휼하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됩니다. 그분의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삶, 그리고 인간과 함께한 그 임재, 그것들이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들은 그분의 성육신하신 그분의 삶과 사랑으로 확인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적용을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So what? 우리가 뭐 이런 신학적인 지식, 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러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니까 적용을 우리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절로 돌아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보내고 나는 receive, 영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웰컴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는 우리가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receive하는 웰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very day.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도 내가 주님을 웰컴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계시다가 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에 계시고 또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먹고 마신다고 하는데 예수님 저와 오늘도 동행해 주십시오. 그분을 웰컴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기도문을 하나 적어봤습니다. 하고 보여주시죠. 이렇게 짧은 매일 아침에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 제 삶에 들어오셔서 오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주님을 웰컴합니다. 짧은 기도지만 우리의 마음을 반영한 또 우리의 기도가 또 이루어지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 삶에 오늘도 관여해 주세요. 오늘도 저와 동행해 주세요. 옛날 2000년대의 아기 사건 그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의 마음속에 계신 그 예수님, 내가 주님을 웰컴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 뜨자마자 그렇게 그분을 웰컴하고 영접하는 매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웰컴하는 방법이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매일 아침 기도로 이번 특별히 크리스마스 계절 때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을 웰컴하는 방법은 낮은 자들을 웰컴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 말씀 같이 한번 두 구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주목되는 단어가 영접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너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You welcome to me. 언제? 주님께서 언제 주님 영접했습니까? 언제 당신이 가오리 다친 거 보았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헐벗은 걸 보았습니까? 언제 줄이신 것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기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를 한 그릇 주고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이 지극히 작은 아무것도 아닌 너의 눈에는 세상에서는 정말 별보는 사람 같지만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나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푼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작은 자들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역설적으로 가장 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계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저는 구체적인 적용을 드리는 걸 참 좋아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 형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Redwood City, Nueva, Generacion, Pacto, Iglesia. 예, 긴데요. 스페인어식 요청하지 않습니까? New Generation, New Covenant Generation Church인데요. 그 교회, 사진 보여주시죠. 그 교회에 가서 저희가 작년에도 갔었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에 좀 결손 가정들도 있고 또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분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서 기도하고 또 뮤지컬도 하고 음식을 나눌 때 그냥 또 사회에서 선행 내가 지금 기분 좋으라고 좋은 감정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행위구나 성경에서 말씀했으니까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선약 있으시다고요? 다음 주 가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헤리티지 홈, 우리 미혼모 여성들 쉘터가 산호세 지역에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많은 야채와 또 과일을 2주에 한 번씩 도네이션 하시는데 저희가 1년에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들의 스토리를 듣고 그분들에서 기도하고 정말 어떤 스토리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내가 이렇게 변화받았다 이런 간증을 듣는 시간이 정말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더 숙연해지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시라면은 우리가 매일 아침 주님 당신을 내가 영접합니다. 당신께서 주신 사랑의 메시지의 끝인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오늘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웰컴하는 겁니다. 그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어려운 분들과 또는 선교지와 물질로서 기도로서 그리고 내가 성육신함으로 직접 가문을 말미암아 내가 이분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합니다. 2000년 전에 어둠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내가 주님을 마음껏 이번 크리스마스 때 웰컴합니다. 그러한 크리스마스의 따뜻한 은혜를 경험하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